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오늘은 수원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 경기 이곳 수원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최규섭입니다. 네, 수원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의 경기 지난 1차전에 이어서 오늘 2차전 경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지난 1차전 경기에서는 네, 수원대학교가 전주 비전대학교를 상대로 89대74로 7승을 거두면서 무난하게 원정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원대학교의 홈에서 펼쳐지는 2라운드 경기가 되겠는데 전주 비전대학교는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든 네,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팀의 전력차가 워낙에 좀 있다 보니 지난 1차전 경기에서도 수원대학교가 좀 편하게 신승을 거뒀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지난 1차전에서는 수원대학교가 단 한 번의 타임아웃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지게 될지요?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수원대학교는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광주대학교와 함께 우승 전력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번 시즌에도 역시 시즌 랭킹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7승 1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 1패 역시 광주대학교와의 개막전에서 기록한 패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수원대학교의 역시 중심 선수라고 한다면 이 4학년 홍차영 선수 그리고 정은혜 선수와 이 장유영 선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장유영 선수를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원대학교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유영 선수 또 여러 득점 공격 부분에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득점 합계 141득점 리그 3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또 석점 성공률도 38% 리그 2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장유영 선수가 얼마나 수원대학교에서 터져주느냐가 오늘 수원대학교가 경기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년의 선수 그리고 홍차현 선수가 이번 시즌부터 이제 주장을 맡게 됐는데 사실 홍차현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는 많은 기회를 얻지는 못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올 시즌부터는 또 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홍차영 선수입니다. 오늘의 원정팀 전주비전대학교도 한번 살펴드리죠. 전주비전대학교는 2015년에 6위로 시즌을 마감한 이후에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 참여를 못했고 이번 시즌에는 현재 0승 9패 승리 없이 리그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전주비전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다 보니 팀을 좀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팀인데요. 역시 빈자리에 포지션 보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학년인 4학년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고태창 감독과 전주 비전대학교 선수들의 좀 어려운 한 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수연 선수, 4학년 주장이죠. 그리고 왕현주 선수, 김은지 선수 같은 고학년 선수들이 또 팀을 잘 이끌어주면서 정영관 선수나 예비 선수 같은 1학년들과 또 좋은 호흡을 맞춰주고 있는 올해 시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연 선수와 이예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득점 부분에서 리그 6위 그리고 7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대학교가 이 장유영 선수에게 공격을 좀 의존하는 패턴이라면 전주비전대학교는 이수연 선수 그리고 이예비 선수, 김은지 선수가 고루고루 활약을 해주는 모습으로서 좀 팀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어떤 기록을 좀 살펴드리면 역시 수원대학교가 득점 평균에서 79득점, 전주 비전대학교가 54.8득점으로 25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역시 공격력에서 수원대학교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원대학교는 이 석점의 성공률과 석점 득점 패턴도 리그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돌파력뿐만 아니라 외곽에서 골을 넣어내는 그런 능력도 역시 뛰어난 수원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팀의 선발 라인업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입니다. 최윤선, 홍차영, 장유영, 정은혜 그리고 김두나랑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 비전대학교의 라인업도 살펴드리죠. 이수연, 이예비, 김은지, 김현진, 정혜인 선수가 먼저 코트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네, 화면에 정은혜 선수가 보이는데요. 수원대학교의 센터 3학년 선수입니다. 이 코트 위에서 굉장히 가장 키가 큰 선수로 또 오늘 선발 출전을 하겠는데 골밑에서 정은혜 선수가 얼마나 많은 리바운드를 해주느냐, 또 침투를 해주느냐가 수원대학교가 다양한 공격 옵션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전주 비전대학교의 센터 왕현주 선수의 모습인데 오늘 왕현주 선수는 선발 출전하지 않습니다. 4학년이고요. 183cm. 아마 세트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후반에 좀 교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주심은 박윤선 주심, 1부심은 김병석, 2부심은 조철휘 부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보이는 팀이 전주 비전대학교고 오른쪽이 수원대학교입니다. 양 팀이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경기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역시 키가 큰 정은혜 선수가 쉽게 공을 가져가 주는군요. 정혜인 그대로 석점을 날려 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역시 키가 커요. 바로 받아주죠. 빠르게 올라갑니다. 역시 정우영 그대로 더블 클러치.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골을 받아주는 모습도 좋은데요. 멀리서 석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밑에 김두나랑 기다리고 있고요. 센터 이후에 깔끔하군요. 정은혜. 이런 골 밑에서 정은혜 선수의 높이의 강점을 보여내는 것. 수원대학교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 이수연 직접 침투하는데요. 돌아서면서 골을 걷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볼 소유권을 받아내면서 수원대학교가 수비에 성공을 하는군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윤선 장유영 공격력과 침투가 굉장히 좋습니다. 석점을 날려봅니다. 김두나랑이 따라가면서 받아줬고요. 정유영 다시 한번 석점을 시도하는데요. 에어샷이 되고 말았군요. 힘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외곽에서의 어떤 공격 패턴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1쿼터 2대0으로 수원대학교가 먼저 득점을 올려내면서 경기의 흐름을 잡아갑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공격. 김은지. 아, 볼을 잠깐 더듬었는데요. 아, 전위부터 압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윤선. 정해인. 김현진에게. 볼을 돌려내면서 한번 위치를 찾아보죠. 직접 미들슛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정해인이 기다리고 있고. 김은지에게. 아, 직접 침투하죠. 이예비. 레이업은 실패합니다. 아, 공격을 완성시키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오, 석점이 들어갑니다. 깔끔하군요. 이수연입니다. 공격이 원활하지 보태줍니다. 스코어 4대4. 골대 밑에서 높이로 한번 해보는데요. 네. 그대로 이제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외곽에서 직접 침투하죠. 오른쪽을 한번 노려보고요. 그대로 석점을 날려봅니다.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골 밑에서 정은혜. 하지만 여기서 미스가 뜨고 맙니다.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군요. 여기서 석점은 림을 맞고 벗어납니다. 수원대학교의 빠른 역습. 아, 역시 스피드가 대단합니다. 장유영. 오늘 이 장유영 선수를 주목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1쿼터부터 대단한 화력을 보여줍니다. 왼쪽 외곽 전주비전대학교 한 바퀴 돌면서 이수연에게 여기서 블락샷이 됐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레이업 완성시켜줍니다. 최윤선. 최윤선의 마무리 깔끔하군요. 선수들의 침착성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전주비전대학교에게 기회가 돌아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블락샷 이후에 턴오버 빠르게 최윤선. 왼쪽에 홍차영에게 기회를 줍니다.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고요. 골밑에서 정혜인이 먼저 볼을 소유하는군요. 빠르게 역습. 여기서는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갑니다. 정혜인 선수가 리바운드 상황에서 볼을 빠르게 소유하면서 역습까지 치고 올라왔고 골 밑에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유투 두 개를 시도하겠고요.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스코어는 8-5로 수원대학교가 석점을 앞서 있고 두 번째 시도는 들어가지 않는군요. 하지만 볼은 여전히 전주 비전대학교 쪽에 있습니다. 아, 직접 몸으로 저돌 쪽으로 침투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비가 거칠게 이루어지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고 이 순간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쪽에 고태창 감독님께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1쿼터 초반 현재 스코어는 8-5. 수원대학교가 다소 앞서가고 있지만 이 경기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수원대학교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가 역시 코트 위에서 많은 땀을 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앞선 어떤 공격 흐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석점의 슛 이외에 선수들이 침투하고 또 여기서 패스하는 모습에서 다소 미흡한 모습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고태창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전주 비전대학교가 조금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혜인 선수가 조금 더 골 밑까지 침투해주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고 이예비 선수와 이수현 선수의 활약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대학교는 이 번번이 전주비전대학교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또 역습 찬스에서 리드를 잡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줬었는데요. 그런 공격의 흐름을 1쿼터 후반에도 계속 보여줘야겠죠. 전주비전대학교의 인바운드 패스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대로 골 밑에서 완성시켜줍니다. 김은재 선수입니다. 아, 여기서 네, 장유영 선수가 넘어지면서 경기가 중단이 됩니다. 이 코트가 역시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본의 아니게 플레이 도중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역시 안전상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죠. 아, 이 경기장 내에 이 관람객분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경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선수들과의 충돌 우려가 있어서 주심이 잠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관중들을 관중석 쪽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이수현 선수 침투하고 오른쪽에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블락샷. 하지만 공은 여전히 전주비전대학교 쪽으로 이수현 선수 드리블. 아, 여기서 트래블링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바이올레이션이 범실이 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1쿼터도 남아있는 시간은 5분 20초. 어느덧 1쿼터의 절반 정도를 쓴 양 팀인데요. 스코어는 팽팽합니다. 8-7. 정은혜 장유영에게 그대로 석점을 날려봅니다.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른 역습입니다. 정혜인.
한번 흐름을 제어하고요. 그대로 석점을 멀리서 날려보는데요. 여기서는 림을 맞고 벗어나는군요. 양팀 모두 과감하게 기회가 오면 석점을 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최윤선, 어우 저돌적인 침투인데요. 여기서는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윤선 선수가 이 공간을 한번 바라보고 빠르게 침투를 해봤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장용 선수가 좀 아쉬워하죠. 빠르게 주고 싶었는데 줄 곳이 없었습니다. 아 여기서는 또 전주 비전대학교 쪽에 공격이 넘어가네요. 이런 작은 범실 하나하나가 사실 이 전주 비전대학교가 또 흐름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잔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여기서는 정은혜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수현 선수의 자유투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자유투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두 개 자유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수현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도 깔끔하게 넣어주네요.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주어집니다. 침착하게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세 개 연속으로 잘 넣어줍니다. 비전대학교가 이렇게 역전을 하는군요. 10대 8이 됐습니다. 장우영 선수, 김준하랑에게 홍차영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김두나랑 침투 이후에 정은혜가 골대 밑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은혜가 밑에까지 기다리는 것은 잘했는데 골을 넣어주는 것이 조금 미흡했군요.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장위영 빠르게 앞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김두나랑이 기다리고 있고 레이업은 들어갑니다. 김두나랑! 김두나랑 선수의 이 안정성은 역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학년밖에 안 된 선수인데 수원대학교의 미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이수연 골 밑을 침투하고요. 레이업은 다소 깁니다. 정혜인 선수의 시도였는데 수원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홍차영 선수를 코트에서 내려주고요. 김효진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그리고 정은혜 선수도 벤치로 물러갔습니다. 김효진 최윤선에게 왼쪽에서 상황을 한번 체크합니다. 장유영 석점을 날려보는데요. 깔끔합니다. 석점 장유영 멋진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점수를 역전시키면서 스코어 13대 10으로 수원대학교가 석점의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로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진 아 전이부터 김두나랑 압박이 대단합니다. 김효진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요. 왼쪽으로 돌면서 침투하는데요. 레이업은 완성시키지 못했고요. 김두나랑이 어느새 그리고 장유영에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대로 레이업! 아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도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정영관 선수가 코트 위로 올라오겠고요. 김현진 선수를 벤치로 불러주는군요. 이 정영관 선수 1학년 선수지만 이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유투 두 개. 이수현 선수의 파울이군요. 김두나랑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자유투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도. 림을 맞고 잘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깔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의 기회를 잘 성공시켜주면서 스코어는 어느덧 15대 10이 됐습니다. 5점의 리드를 안고 갑니다. 수원대학교 왼쪽에서 비전대학교 돌면서 김은지에게 중앙에 정영관이 있고요.
많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영관 여기서 그대로 침투하면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신의 오늘의 첫 번째 득점을 신고합니다. 아, 박경림 움직임이 좋아요. 오른쪽에 김두나랑인데요. 깔끔합니다. 김두나랑 좋은 모습입니다. 스코어 17대 12. 이 두 점의 미들슛 아 정말 안정감 있게 잘 넣어줍니다. 오,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예빈인데요. 득점에는 실패했고요. 다시 한번 장유영. 장유영 왼쪽에 김효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직접 공간을 바라보면서 박경림 김두나랑입니다. 그대로 침투 레이업 이후에 다시 리바운드 완성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공격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줬던 앞선 장면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7대 12. 1쿼터도 남아있는 시간은 1분 25초입니다. 정영관 여기서 미스군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윤선 석점을 시도하는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골 밑에 김두나랑이 기다리고 있지만 네 공격권은 계속 가져갑니다. 김두나랑 선수 이 전위에서의 압박부터 골대 밑에서의 활약까지 대단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직접 침투합니다.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최윤선 최윤선 선수의 이 백 레이업과 함께 체육관에 엄청난 함성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비 중앙에서 정혜인에게 석점인데요. 깔끔합니다. 들어가는군요. 정혜인 오늘의 첫 번째 석점 신고입니다. 1쿼터도 이제 42초 정도가 남아있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공격권을 뺏기면서 전주비전대학교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이예비 이수연 김은진인데요. 직접 침투하면서 미들슛 뱅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까지 될런지요? 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수원대학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박경림 앞에 나와있고 레이업은 들어갑니다. 박경림 오늘의 첫 번째 득점을 신고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5초고요. 석점을 쏘았는데요.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쿼터가 0.9초, 1초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쿼터가 종료가 됩니다. 네,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수원대학교와 비전대학교 21대 15로 수원대학교가 6점의 리드를 안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홍창영 선수와 장유영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던 1쿼터였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 2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쿼터가 끝난 현재 스코어 21대 15로 수원대학교가 6점을 먼저 앞서가게 됐습니다. 역시 1쿼터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살펴드렸던 것처럼 이 장유영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격력이 돋보였던 쿼터고요. 김두나랑 선수 정말 1학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맹렬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1쿼터였습니다. 두 선수의 활약 덕분에 좀 공격의 흐름과 경기의 흐름을 먼저 가져올 수 있었던 수원대학교입니다. 이 전주비전대학교의 경우에는 정혜인 선수가 가장 많이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수현 선수와 이예비 선수도 활약을 보였습니다만 다소 수원대학교에게는 미치지 못했던 1쿼터였습니다. 하지만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2쿼터가 대단히 중요한 양 팀이겠습니다. 박경림 선수가 2쿼터 시작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경기 재반 사항이 확인이 되는 대로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장용 선수 코트 위에서 2쿼터도 시작을 밝혀줍니다. 박경림 직접 침투하면서 중앙을 내줬고요. 장유림이 기다립니다. 장유영. 아, 역시 장유영 선수의 위치 선정도 굉장히 좋군요. 박경림 선수가 외곽을 내어주고 중앙에 비어있는 사이에 아 여기서도 전주비전대학교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이수연 선수 4학년 가드입니다. 최윤선 석점을 시도하는데요.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가 다시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나요? 조금 길었군요. 볼을 소유합니다. 김은지 이수연에게 역시 예비 선수의 침투가 좋습니다. 여기서 블락샷이 됩니다. 김두나랑 빠르게 올라가죠. 장유영에게 장유영과 최윤선이 호흡을 한번 맞추고 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유영 샷클락은 6초가 남았고요. 왼쪽을 길게 받고 박경림이 기다립니다. 그대로 밑에서 결국은 뺏기고 맙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공격 수비를 성공시킵니다. 줄곧을 찾죠. 직접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레이업인데요. 림을 타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빠른 역습. 장유영 줄곧을 찾죠. 박경림 그리고 그 이후에 최윤선에게 다시 한번 석점 시도입니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최윤선 석점. 이런 석점 하나하나가 수원대학교가 멀찌감치 비전대학교를 따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스코어는 26대 17, 9점 차. 이수연 오른쪽으로 빙글 돌면서 슛.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죠. 아 오늘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장유영 그리고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블락샷입니다. 넘어지는 투혼을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석점인데요. 깔끔합니다. 김효진. 앞선 상황은 정말 이 최윤선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역습 상황에서 블락샷을 하면서 우리 팀에게 기회를 만들어줬고 김효진 선수가 석점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여기서도 경합 상황이었는데 볼 소유권을 수원대학교가 가져옵니다. 스코어 29대 17, 12점 차로 벌어집니다. 1쿼터에서는 역시 장유영 선수 7득점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줬고요. 김두나랑 선수가 6득점을 하면서 그 다음을 이어줬군요. 아 여기서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공격권이 전주비전대학교 쪽으로 넘어갔고 정형관 선수가 치고 올라오겠습니다. 왼쪽으로 수비가 거센데요. 직접 미들슛 들어갑니다. 7번 김은지 선수의 2점. 장유영이 줄곧을 찾고요. 오른쪽에서 박경림 선수가 오 들어갑니다. 석점입니다. 박경림. 1쿼터 중반부터 투입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이 석점이 깔끔하게 들어가는군요. 두 점도 완성시켜줍니다. 정형관 석점을 다시 한번 시도. 림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두나랑이 그 이후에 리바운드 안정적으로 완성시켜줍니다. 김두나랑 오늘 김두나랑 선수의 활약 대단합니다. 스코어가 34대 21, 13점 차. 정영관 이 벽을 뚫어내지 못하고 수원대학교가 빠르게 역습합니다. 박경림 김두나랑이 왼쪽에 기다리고 있고요. 레이업 성공시켜줍니다. 김두나랑의 이 오른손 레이업 거의 실패가 오늘 없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이 장유영 선수의 스피드 또 활동량 대단합니다. 석점을 멀리서 쏘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 김두나랑이 어느새 골 밑을 지킵니다. 박경림 왼쪽으로 길게 내줬고요. 최윤선 석점을 쏩니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최윤선의 석점 대단합니다. 이 석점의 환호성과 함께 전주 비전대학교의 타임아웃이 다시 한번 요청이 됐습니다. 아, 스코어가 39대 21, 어느덧 18점 차까지 벌어지는군요. 역시 수원대학교의 석점이 계속 터지면서 비전대학교의 이 추격을 좀 빠르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태창 감독으로서는 이 석점을 내주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또 전주비전대학교의 공격이 완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중간에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는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스코어가 39대 21. 수원대학교는 최윤선 선수와 또 김도나랑 선수들이 골고루 석점을 넣어주면서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갑니다. 18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 전주비전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정팀이다 보니 이 원정 거리만큼의 좀 피로도 있고 또 홈팀의 응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도 겪어야 하는 전주비전대학교일 텐데요. 또 선수들이 준비해온 또 훈련 때 연습했던 모습들을 코트 위에서 10분 발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수연 왼쪽에서 김은지가 블락을 뚫어냅니다. 이예비 밑에서 정영관 완전히 열려있는데요. 오픈성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수원대학교의 이 패스는 굉장히 좋군요. 박경림 리들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볼을 끝까지 소유하고요. 왼쪽에서 김두나랑이 기다립니다. 조금 길었고요. 푸싱이군요.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볼의 소유권이 전주비전대학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쿼터도 이제 4분 38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 수원대학교는 39전 40점의 고지에 올라갈 눈앞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정혜인. 오늘 정혜인 선수의 득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박경림 직접 침투하면서 여기서는 밀었군요. 파울입니다. 이 장유영 선수의 움직임, 스피드 그리고 침투 워낙에 좀 위협적인 모습이 참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박경림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박경림의 자유투. 첫 번째 시도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이 자유투를 성공할 때마다 선수들이 와서 툭 한번 어깨를 한번 쳐주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군요.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하면서 팀의 두 점을 보태줍니다. 박경림. 이 두 점으로 수원대는 40점의 고지에 올라섭니다. 41대 23.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 두 점인데요. 들어가지 않고요. 빠르게 다시 한번 역습을 보여줍니다. 스피드가 좋아요. 이후에 레이업 깔끔합니다. 박경림. 이 박경림 선수도 1학년 선수거든요. 오늘 김두나랑 선수와 함께 1학년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오른쪽 정혜인 한번 페이크 이후에 림을 타고 들어갑니다. 정혜인의 득점 두 점을 보태줍니다. 최윤선 직접 들어가나요? 수비가 탄탄하죠. 장유영 그리고 이후에 김두나랑이 들어가 줍니다. 이 두 점 레이업 김두나랑. 아, 이 정말 김도나랑 선수의 공수조의 활약 대단합니다. 어느덧 또 자기 진영까지 내려와서 전위부터 압박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되면서 볼의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최윤선, 박경림,
아무래도 수원대학교는 선수층이 전주 비전대학교에 비해서 좀 두텁다 보니 교체 등을 통해서 선수들이 좀 많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또 기회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반면에 전주 비전대학교는 선수들이 거의 풀타임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안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앞선 이 상황에서도 수원대학교의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이수현 선수가 자유투를 기다리죠. 이수현의 자유투. 앞선 1쿼터에서 6득점을 올리면서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을 이끌었던 이수현 선수입니다.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했고요. 두 번째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에 한 점을 보태줍니다. 스코어 45대 26. 오른쪽 석점이 날라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우, 밑에서의 리바운드 대단합니다. 볼 경합. 그렇습니다. 차징이 너무 길죠. 전주 비전대학교의 볼 소유로 경기 이어집니다. 1쿼터가 끝날 당시의 점수 차이는 7점이었는데요. 지금은 19점 차까지 벌어져 있군요. 이렇게 수원대학교의 석점이 좀 많이 터지면서 전주 비전대학교의 추격을 빠르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왼쪽 직접 한번 날려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빠른 역습. 수원대학교의 트랜지션 정말 빠릅니다. 정우영 직접 마무리. 여기서 안 되는군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후에는 들어갑니다. 창유영 멋쩍게 한번 웃어보는데요. 첫 번째 이 시도에서 들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한번 씩 웃어봤습니다. 두 점을 보태주면서 수원대학교 47점입니다. 김은지 이수현에게 내어주고 본인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돌아서면서 줄 곳을 찾죠. 김은지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여기서 블락샷이 됐습니다. 수원대학교의 수비도 단단해요. 왼쪽에서 김두나랑인데요. 두 점입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이후에 장유영 선수가 조금 밀렸지만 파울이 선언되지 않고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예비 직접 침투하는군요. 공간이 열립니다. 이후에 블락킹에 막힙니다. 앞쪽으로 길게 열어주고요. 김두나랑인데요. 마무리해서 받아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장유영 선수와 김두나랑 선수 이 코트 끝과 끝에서 정말 멋진 호흡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두나랑 선수가 좀 아쉬워하죠. 2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1분 13초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아래쪽에서 레이업 성공시켜줍니다. 이예비 선수의 레이업. 박경림 선수 오늘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침투하면서 만들어준 공간, 하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예비 정해인 이수현의 직접 석점을 날려보는데요.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가 우선됐습니다. 하지만 공을 놓치는군요. 남아있는 시간은 36초입니다. 최윤선 석점을요.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가 되는군요. 김두나랑 흐름을 한번 조절해주고 석점을 다시 한번 김효진이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18초. 전주 비전대학교의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김은지 침투하면서요. 남아있는 시간 7초입니다. 직접 시도 두점 들어갑니다. 깔끔하군요. 그리고 버저 비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두 점과 함께 2쿼터도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47대 30. 수원대학교가 17점 차의 리드를 안아가면서 2쿼터마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 쿼터까지 종료된 현재 스코어 47-30으로 수원대학교가 7점 차의 리드를 안고 쿼터를 종료를 했습니다. 이 쿼터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 점수차는 21점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17점 차까지 비전대학교가 점수를 줄여내면서 쿼터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앞선 전반 경기를 조금 살펴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원대학교로서는 이 최윤선 그리고 장유영, 김두나랑 이 세 명의 선수의 활약이 대단히 돋보였던 앞선 1쿼터와 2쿼터였습니다. 특히 이 김두나랑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김두나랑 선수 1쿼터, 2쿼터 모두 풀 쿼터로 출전을 해주면서 이 두 점뿐만 아니라 석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김두나랑 선수가 이 리바운드 부분에서는 리그 순위권에 또 올라와 있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오늘에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경기로 수원대학교의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윤선 선수와 장유영 그리고 김두나랑 선수가 모두 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주면서 수원대학교는 어느덧 50점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역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정혜인 선수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 10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 5득점, 그리고 이수연 선수가 9개의 득점을 이루면서 비전대학교의 30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주 비전대학교로서는 이수연 선수와 이예비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예비 선수가 현재 2득점밖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비전대학교의 공격에 물꼬를 트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3쿼터에도 출전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예비 선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을 푸는 데 하나의 중요한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이 1쿼터와 2쿼터를 끝낸 현재 두 팀의 어떤 분위기를 비교를 해보면 역시 수원대학교는 참 밝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차영 선수도 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이 수원대학교의 밝은 이미지에 대해서 또 밝은 분위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는 또 땀 흘리는 선수들이지만 대학생으로서는 굉장히 또 어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이 벤치에서 끊임없이 좀 수다를 많이 떠는 그런 게 수원대학교의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코트 위에서 몸을 푸는 이 순간에서도 서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분위기가 수원대학교의 또 큰 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두나랑 선수와 임윤희 선수죠. 네, 어느 대학교에 가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또 보여주죠. 하지만 또 김두나랑 선수 이 경기에서 보여주는 또 살벌한 또 그런 모습은 또 대단한 여전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1분 45초 뒤부터 여러분과 함께 3쿼터와 4쿼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주 비전대학교로서는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을 조금 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원대학교는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금 더 시도해봐도 좋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역시 박경림 선수 같은 경우도 이 1쿼터 중반부터 투입이 돼서 공간을 창출하는 데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이 3쿼터에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런지요? 3쿼터에는 이 출전 선수의 조금 변화가 있군요. 아직 저희 중계석으로 전달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육안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임유리 선수 그리고 홍창영 선수도 다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김두나랑 선수도 여전히 3쿼터에도 출전을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장영 선수는 오늘 풀쿼터를 다 소화할 예정인 것 같군요. 이 화면 뒤로 이 조성원 감독님이 잠깐잠깐씩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조성원 감독님이 이 화면에 잡힐 일이 별로 없어서 소개를 해드릴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조성원 감독님은 작년부터 또 팀을 맡으면서 또 팀을 빠르게 좀 이해하시고 또 선수들과의 스킨십을 굉장히 잘하는 감독님으로 유명하신데 선수들도 이 감독에 대한 평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항상 격려해 주시고 선수들을 또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선수들의 좋은 분위기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태찬 감독의 모습도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 이번 시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주 비전대학교를 좀 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좋은 경기가 펼쳐져야겠습니다. 이제 3쿼터가 이어지겠습니다. 임유리 선수의 패스로 3쿼터 시작됩니다. 화면 왼쪽이 수원대학교, 오른쪽이 전주 비전대학교의 진영으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대로 레이업, 이예비 선수가 바로 받아줬고요. 빠르게 역습 이어집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정영관이 여기서 그렇습니다. 한번 장영 선수가 블락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볼 소유까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17점 차에 리드를 지켜야 되는 수원대학교와 이 차이를 따라가야 되는 전주 비전대학교인데요. 전이부터 압박이 거세죠. 여기서 역시 뺏어냅니다. 빠른 스피드 그리고 레이업은 깔끔합니다. 장유영입니다. 이예비. 이예비 선수 역시 3쿼터에도 출전을 합니다.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런지요. 많은 활약이 필요한 이예비 선수입니다. 오른쪽에서 압박을 뚫어내면서 직접 미들슛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김은지입니다. 이뮤리 3쿼터에 첫 출전하죠. 박보미 선수도 올라와 있습니다. 무심하게 넣어줬습니다만 패스가 읽혔군요. 정혜인 선수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줄 곳을 찾죠. 김두나랑 직접 어깨싸움. 여기서 패스 미스가 뜹니다. 서로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았군요. 김두나랑 선수와 장유영 선수의 호흡이었는데요. 패스가 벗어났습니다. 정영관 직접 중앙에서 정혜인이 마무리해줍니다. 오늘 정혜인 선수의 득점력 괜찮습니다. 전반전에 10득점, 이번 득점으로 12득점을 합니다. 멀리서 들어갑니다. 대단하군요. 홍차영 선수의 석점이었는데요. 오늘 첫 득점을 이렇게 멋지게 신고를 하는군요. 여기서 넘어지면서 볼은 주인을 잃었는데요. 우선 넘어진 선수들을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푸싱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스코어 52-34. 이수현 선수가 줄 곳을 찾는데 여의치가 않죠. 정혜인 선수가 뒤쪽에서 멀찌감치 받아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입니다. 홍차영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다시 한번 전주 비전대학교 쪽에 14초의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뒤쪽으로 정혜인, 정형관 선수였군요. 직접 침투하면서 완성시켜줍니다. 이수현입니다. 장영 선수가 선수들을 몰고 전주 비전대학교의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보미 선수인데요. 완성시켜주는군요. 오른손 레이업으로 자신의 첫 번째 득점을 신고합니다. 골대 위로 올라갔을 때 역시 득점으로 마무리해주는 능력.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박보미 전위에서 공을 가로챕니다. 깔끔하게 레이업 성공. 박보미입니다. 앞선 장면에서 칭찬을 해주고 있었는데 칭찬할 일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군요. 압박 이후에 직접 만들어내는 두 점이었습니다. 56-36. 이수연 오른쪽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왼쪽으로 돌면서 미들슛 림을 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뮤리 선수가 골대 밑을 한번 지켜주면서 끝까지 공을 한번 살려줍니다. 장유영 박보미에게 석점 시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석점입니다. 박보미 3쿼터부터 출전하면서 3쿼터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활약을 초반에 보여주네요. 이예비 오른쪽으로 돌면서 미들슛 깔끔하게 뱅크샷입니다. 이예비 두 점을 보태줍니다. 장유영 임유리와의 호흡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홍차영
임유리가 직접 몸을 밀면서 하지만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5번 이예비 선수의 파울이군요. 장유영, 김두나랑이 어느새 밑에 서 있는데요. 돌면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김두나랑의 안정적인 두 점. 스코어 61대 38, 어느덧 60점의 고지에 올라섭니다. 수원대학교. 이 레이업은요? 들어가는군요. 이수연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트래블링으로 공격의 흐름이 잠시 끊어졌고요. 61대 40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중앙에서 밑으로, 아 여기서도 네. 7번 선수의 푸싱, 장유영 선수의 푸싱이군요. 이예비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내겠습니다. 예비 자유투 첫 번째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정현 선수가 격려를 한번 쓱 해주죠. 두 번째 역시 마저 들어갑니다. 두 점을 보태주면서 전주비전대학교 42점이 됐습니다. 장유영 라운드는 되지 않는군요. 전주 비전대학교 쪽으로 패턴이 넘어갔습니다. 예비 선수가 다시 한번 돌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위치 안죠. 공격이 강력합니다. 네, 여기서 백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옵니다. 장유영 정영관을 한번 제쳐놓고 흐름을 한번 보죠. 정혜인이 전위부터 압박하고요. 김두나랑이 돌아와 있는데요. 볼 밑에서 완성합니다. 김두나랑. 우리가 김두나랑 선수를 잊고 있었군요. 골 밑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증명해줍니다. 스코어가 63대 42. 약 20점 차의 차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 석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예비 선수의 석점.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요. 깔끔하게 넣어주는군요. 장유영, 김두나랑 다시 장유영에게 이예비의 스크린이 좋고요. 침투가 어렵죠. 샷클락은 9초가 남았습니다. 에어샷이 됐고 그 공을 전주비전대학교 여기서 블락샷 임유리였는데요. 우선 공격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임유리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앞서 보여줬고요. 또 박보미 선수의 이 석점샷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3쿼터에도 역시 흐름을 가져오는데 3쿼터에 교체돼 들어온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던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원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의 1차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수원대학교는 단 한 번의 타임아웃도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요청한 타임아웃의 기회를 10분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조성원 감독이 선수들에게 여러가지 전술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코트 위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스코어가 63대 45로 굉장히 많은 점수차로 편한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교체돼 들어온 임유리 선수의 위치 선정과 어떤 완급 조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졌고요. 아, 전주비전대학교로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또 3쿼터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태창 감독의 이 표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죠. 결국 정혜인 선수
그리고 예비 선수의 활약이 절실한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또 앞선 역습 상황에서 이 임유리 선수에게 공격의 흐름을 끊긴 것에 대해서 고태창 감독이 조금 좀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선수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 패턴입니다. 김은지의 블락샷, 미들샷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가 줍니다. 스코어 47점. 타임아웃 이후에 첫 득점을 잘 올리면서 비전대학교가 첫 단추를 잘 꿰고요. 여기서는 수원대학교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장유영 선수가 얻어내는군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대 밑에서의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유투까지 유도를 잘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들어가지 않는군요. 스코어 63대 47. 두 번째 시도는 성공해 줍니다. 3쿼터도 어느덧 3분 23초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앞선 이 상황에서도 임유리 선수의 이 압박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예비가 치고 올라오죠. 오른쪽을 내줬고요. 직접 치고 올라옵니다. 여기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수현 선수의 충돌. 이 침투하는 과정에서 저돌적인 파이팅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또 이수현 선수 전주 비전대학교의 주장이기 때문에 코트 위에서의 어떤 절실함이 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정혜인 나와서 받아주는데요. 여기서도 네, 막히고 말죠. 볼 소유권은 여전히 전주 비전대학교 쪽에 가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장유영이 받아냅니다. 주인을 잃은 볼을 그대로 라이업으로 완성시켜줍니다. 두 점 장유영입니다. 아, 장유영 선수의 이 경기를 읽는 능력, 그리고 빠른 역습과 스피드, 마무리해주는 능력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좋은 선수입니다. 이예비가 다시 올라오죠. 오른쪽 정혜인을 바라봤고요. 압박이 거셉니다. 김두나랑이 좋은 압박을 해주고 있고 김예비 골 밑에서 결국 박보미가 볼을 뺏어왔습니다. 박보미 왼쪽에서 직접 미들슛 림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볼 소유를 잘해줬습니다. 이수연, 김은지, 그리고 다시 이수연, 정영관, 이예비인데요. 석점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이예비에게 기회를 줬는데 침투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남아있는 샷클락은 7초. 어떻게 할런지요? 직접 침투하면서 여기서 블락샷. 홍차영의 손에 걸리면서 공이 뺏겼습니다. 홍차영 석점을 날렸습니다. 들어가지 않는군요. 다시 한번 장유영에게, 그리고 홍차영인데요. 석점이 다시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두나랑이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볼을 뺏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3쿼터 남아있는 시간 1분 47초. 여기서의 패스미스, 다시 수원대학교의 찬스입니다. 오른쪽에 김두나랑 선수를 바라봤고요. 한 명을 직접 제껴내면서 그대로 한 점.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경기가 무효가 됩니다. 홀딩 파울이 선언이 되는군요. 주심과 부심의 어떤 사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정리가 되죠? 예. 박구미 선수의 인바운드 패스로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장유영 직접 침투하는 김두나랑에게 깔끔합니다. 아, 앞선 이 상황은 정말 멋있네요. 김두나랑의 두 점. 그대로 침투 여기서 들어갑니다.
부싱 파울을 선언하면서 한 개의 자유투를 내어주겠습니다. 홍차영 선수의 파울이군요. 스코어 68-47. 정영관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로 실패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왼쪽에 임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장유영, 김두나랑 선수들이 참 많이 뛰어주죠. 그 밑에서 그대로 그 공간을 지배합니다. 김두나랑 두 점. 이 김두나랑 선수가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가고 그 침투하는 공간을 내어주는 수원대학교의 공격 패턴이 참 멋진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바운드 성공했고요. 그 이후에 정혜인 선수의 기회는 있습니다. 레이업 들어갑니다. 이수연 선수의 득점. 득점 이후에 빨리 복귀하라는 신호를 보내주죠. 김두나랑 선수가 어느새 골 밑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볼 소유권을 뺏기는군요. 남아있는 시간은 27초. 이수연, 정혜인 그리고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임유리 선수가 강력하게 앞쪽으로, 여기서 박보미가 골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유영인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은 이수연 선수의 손에 있고요. 빠르게 역습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2초. 정혜인인데요. 이 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쿼터 마저 종료가 됐습니다. 3쿼터가 종료된 현재 수원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스코어 70-51점으로 여전히 수원대학교가 조금 더 많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4쿼터에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3쿼터가 끝난 현재 수원대학교는 70점의 고지에 올라와 있고요. 비전대학교는 51득점을 기록했군요. 19점의 점수 차이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3쿼터부터 등장을 한 임유리 선수 그리고 박보미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수원대학교의 3쿼터였는데요. 앞선 이 하프타임 때 임유리 선수와 김두나랑 선수가 이 재밌게 장난치는 모습들을 저희가 장면으로 담아서 좀 보내드렸었는데 임유리 선수 역시 코트 위에서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보미 선수는 굉장히 멋진 석점, 그리고 홍창영 선수도 멋진 석점을 보여주면서 이 전주 비전대학교의 추격의 의지를 좀 일찌감치 꺾어내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이 여전히 이 코트가 아닌 벤치에 몰려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들이 잡히죠. 다시 이제 선수들이 코트 위로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비전대학교도 마지막 쿼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그런 쿼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앞선 1쿼터부터 3쿼터의 기록이 이제 저희 중계석으로 전달이 됐는데요. 이수연 선수가 15득점, 역시 전주 비전대학교의 핵심 키로서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또 이예비 선수가 9득점까지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쿼터, 마지막 쿼터가 시작됩니다. 아, 여기서 김두나랑 역시 빠르게 뺏어냈습니다만 연결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최윤선과의 호흡이었는데요. 정영관, 그리고 오른쪽에서 직접 레이업! 하지만 충돌이 조금 있습니다. 이수연 선수가 침투하면서 최윤선 선수 한번 부딪혀봤는데요.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4쿼터의 19점 차의 점수 차.
점수의 어떤 형세를 역전시키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지만 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두 팀입니다. 앞선 자유투에서는 두 개 모두 성공을 하면서 두 점을 보태주는 전주비전대학교 5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예빈인데요. 직접 레이업 들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군요. 이예빈 선수. 박경림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침투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파울을 얻어내죠. 박경림 선수가 3쿼터에는 이제 체력 안배의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4쿼터부터는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앞선 1, 2쿼터에서 굉장히 알토란 같은 역할을 많이 해줬던 박경림 선수이기 때문에 4쿼터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는 아주 깔끔하게 잘 성공을 시켜줬고요. 두 번째 시도 마저 깔끔하게 잘 넣어줍니다. 홍차영 선수는 이제 벤치로 물러나 있는 모습인데 역시 수원대학교는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휴식을 주는 상황에서 좀 여유가 있고 많은 선수들을 기용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파울이군요. 박경림 선수의 파울로 전주 비전대학교 쪽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3번 이수연 선수의 인바운드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정현관, 이예비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밑에 박경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윤선에게. 최윤선이 한번 공격의 흐름을 지켜봅니다. 박경림 오른쪽으로 직접 침투 이후에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공격권이 넘어가죠. 정영관 선수 1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호텐창 감독의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많은 시간을 띄워주면서 전주비전대학교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코어 72-55. 직접 침투하는군요. 오른손 레이업 여의치 않습니다. 공격은 여전히 수원대학교 쪽. 최윤선 선수가 직접 침투하면서 한번 상황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네. 그리고 골 밑에서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싸움 치열한데요. 김두나랑인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쪽에 최윤선이 기다리고 있고 수원대학교의 일방적인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클락은 9초가 남아 있습니다. 페이림 여기서 볼을 놓치는데요. 남아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3초, 2초 그리고 쏘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이 다시 한번 전주비전대학교 쪽. 이예비 왼쪽에서 김은지가 직접 침투 블락샷으로 걸렸고요.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김도나랑이 잡아냅니다. 빠르게 역습 오른쪽에 최윤선이 있습니다만 넘어갑니다. 이예비가 다시 한번 공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멋진 패스 그리고 미들샷 들어가지 않는군요. 완벽한 상황에서의 득점이 터지지 않는 답답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수연 선수의 파울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최윤선 선수의 자유투. 선수 교체가 있군요. 네, 김두나랑 선수를 벤치로 불러주고요. 임유리 선수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김두나랑 선수 오늘 참 많은 시간을 띄워주면서 수원대학교의 공격에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최윤선의 첫 번째 시도는 들어가지 않았고 두 번째 시도 이어집니다. 최윤선의 두 번째 자유투 깔끔하군요. 한 점을 보태주면서 수원대학교 73점이 됐습니다. 멀리서 날려보는데요. 들어가지 않는군요. 에어샷이 돼버렸습니다. 이 침투의 상황에서도 좀 여의치 않은 모습과
또 오늘의 외곽포도 사실 정확도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참 답답한 여러 공격의 흐름이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이예비 선수의 모습이 잡히죠. 오른쪽에서 왼쪽 길게 내봤고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 차징. 수원대학교가 계속해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전주 비전대학교가 타임아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4쿼터 6분 32초가 남아있는 상황. 스코어는 73대 55. 수원대학교가 여전히 좀 많은 점수차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고태창 감독 앞선 선수들의 어떤 완벽한 상황에서 실수하는 모습들에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들을 계속 지으셨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선수들을 다시 벤치 위로 불러 모았습니다. 참 감독으로서도 참 답답한 상황이 참 많은 이 경기 흐름인데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좀 완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가장 안타깝겠죠. 스코어가 73대 55의 상황. 전주 비전대학교의 선수들이 이겨내야 되는 남은 6분 32초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예비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쿼터 후반부터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주 비전대학교가 조금씩이지만 이 점수 차이를 줄여내고 있는 흐름인데요. 남은 6분 32초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겠습니다. 경기 다시 시작됐습니다. 역시 공은 이예비 선수 손에 들려 있고요. 박경림 선수가 전이부터 굉장히 강한 압박을 보여줍니다. 정영관 직접 시도하면서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멀리서 정혜인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박경림이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김유리 줄 곳이 마땅치 않죠. 상황을 한번 체크해 주면서 왼쪽에서 직접 밑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아서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실패하고요. 전주 비전대학교 쪽에 공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73대 55. 앞선 수원대학교의 공격에서 완성시키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고요. 전주 비전대학교의 빠른 역습 이후에 파울로 잠시 경기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침투하면서요. 줄곧을 찾죠. 정영관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후에 미들슛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두 점을 보태줍니다. 왼쪽 멀리서 석점. 에어샷이 되고 말았군요. 전주 비전대학교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수연.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조금 미흡합니다. 김은지 선수와의 호흡이었는데요. 이수연 선수의 패스였고요. 골밑에서의 완벽한 패스를 해주지 못하면서 또 좋은 찬스를 득점으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임유리 왼쪽에서 멀리서 한번 쏘아보는데요. 거의 들어갈 뻔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을 살려냈고요. 박경림 선수가 직접 줄 곳을 찾고 다시 한번 시도하나요?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의 역습. 정영관 이예비가 뒤에 있고 이예비가 코트를 넓게 한번 바라봅니다.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유리가 이후에 차징을 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살려내죠. 득점 정혜인의 득점입니다. 스코어 73대 59. 임유리
베이림 선수도 코트 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파울로 경기가 중단되면서 수원대학교가 계속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경림, 김효진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이 그대로 벗어나면서 전주비전대학교가 이제 공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경림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 이제 이 라인 부근에서 한번 직접 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패스를 했고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공격의 호흡이었고요. 여기서 이수현 선수가 마무리해 주는군요. 비전대학교가 61점으로 이제 올라섭니다. 베이림 선수의 레이업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석점인데요. 들어갑니다. 최윤선. 수원대학교의 힘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발현됩니다. 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석점으로 경기 흐름을 확 가져오는 수원대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네. 멀리서 석점 림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곳을 찾고 있죠. 이수현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네. 오른쪽이고요. 이예비 석점을 날립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림 선수의 손끝에 공이 들려 있고요. 남아 있는 시간은 2분 20초입니다. 왼쪽에서 직접 석점을 쏘는데요. 림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은 여전히 수원대학교 쪽에 들려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그대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실패하면서 전주 비전대학교 쪽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베이림 선수의 좋은 흐름이었습니다만 완성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76대 입니다. 직접 두 점이 올라가는데요. 림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경림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배혜림이 있고요. 다시 한번 박경림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최윤선 여기서 블락샷이 이루어지는군요. 전주비전대학교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비전대학교 줄 곳을 찾죠?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공은 살아있고요. 공간도 열려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예비 선수의 시도였는데요. 다시 한번 이예비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점의 성공 쉽지가 않습니다. 박경림 두 점인데요. 림 타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76대 63점. 수원대학교가 전주 비전대학교를 큰 점수 차로 이겨내면서 이번 시즌의 모든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수원대학교는 이제 이번 경기에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됐고요. 전주 비전대학교는 승리 없이 패를 하나 더 늘리면서 어려운 시즌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원대학교, 또 원정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했던 전주 비전대학교의 경기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중계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